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또비 예보가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비가 지나겠고 강수량은 30에서 많게는 120mm가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로 빗줄기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비의 고비가 되겠고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더욱더 쌀쌀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뜨거운 수증기가 몰려오면서 우리 지역에는 구름량 가득한 모습이고요. 오후로 갈수록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9도, 창년과 함안 1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거제 23도, 창원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기온 15도, 거창은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남해 23도, 산천과 거창 22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